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이 21일? 21일. 네. 21일, 12월 21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운동, 방송에 시작하기에 앞서, 방송 시간이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인터넷 선 문제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지금 무선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끊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조금 유선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원활하긴 한데, 무선으로 해도 보시는 데는, 별 문제 없으실 겁니다. 네. 오늘 등운동 시작하고요. 첫 번째 풀다운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은상군 얼굴, 지금 얼굴에 비니 쓴게 아니고 반창고가 반창고가 붙여져 있는데, 이게 뭐 어디서 이게 누구한테 맞은 게 아니고, 약간 점 빼는 시술을 하고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이러고 나타났더라고요. 네, 조금 아, 네, 그래서 다소 보기 얼굴 불편하시더라도 그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등운동 풀다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조금 줄여서. 점을 빼고 와가지고, 비니 쓰고 점을 빼고 와가지고, 어디 도둑놈이 뭐 얻어 터진 것처럼 하고 와가지고. 나, 자, 바로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비니 써, 비니 써. 살은 안 빼고 점은 빼고 온 우리 은상군. 네. 별로 운동에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네. 거의 뭐 방송 욕심만 많고. 네. 자, 앞으로 더 들어가. 앞으로 더 들어가. 엉덩이. 오케이. 됐어. 자, 하나. 좋아졌어. 둘. 그렇지. 셋. 넷. 그렇지. 요거 더 빼. 요거 더 빼. 다섯. 이거, 이게 올라가야 돼. 팔꿈치가 펴. 그렇지. 여섯. 고정하고 이게 올라가야지.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유선 확인해보고 유선으로 다시 연결할게요. 다섯, 여섯, 일곱, 20개,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하나 더, 무게 하나만 더 올려. 무게 하나, 한 칸만. 인터넷 확인. 확인해보면 되잖아. 되는지 안 되는지. 되네. 여기 인터넷은 문제가 없네. 선에 문제 있나? 선에 문제가 있을 리가 있나? 컴퓨터 쪽에 꽂혀 있는 랜선 거기다가 한번 꽂아봐. 은상이 너는 운동 해. 네, 30kg 맞아요. 30kg. 이게 하나에 5kg면 30kg. 네, 지금 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방송 잘 나오세요? 아, 이 팔꿈치 점뺀거 아니고 이거 보셨네요? 여기 지금 팔꿈치는 얼굴에 반창고 붙이고 팔꿈치에다가 반창고 붙였는데
팔꿈치는 점을 뺀 게 아니고요. 은상군이 스쿠터 타라고 다니는데 그 일하는 곳 앞에서 자빠졌대요. 스쿠터 타다가. 그래가지고 붙이고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같이 올라가야지. 이렇게. 그렇지. 여섯. 이쪽 이게 빠져야지. 팔이 팔을 피는 게 아니고. 일곱. 자, 더 빼, 더 빼. 그렇지. 여덟. 다시 빼, 빼, 빠져. 아홉. 열. 하나, 둘, 단번 할 때 좀 더 넓게 잡고 해. 셋, 넷, 다섯, 좋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나 더 올려서. 네, 운상군 얼굴 좀. 운상군 얼굴 가까이 잡아. 보이시죠, 반창고. 네, 이러고 왔어요, 아침에. 네, 싸운 줄 알았어요. 또 오늘 갑자기 또 비니는 쓰고 와가지고. 도둑놈처럼. 지금 35. 자, 다시 잡고. 조금 넓게 잡았지? 아니, 앞, 뭐 됐어. 그 정도면 잡고. 앞으로 들어가고. 하나. 자, 풀다운 당기실 때 팔이 펴진다고 이게 등이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야 돼, 이게. 자, 팔이 펴지면서 이 팔꿈치 부분은 고정하면서 잡고 있고, 지금 보시면 광배 부분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 다시 들어와서 접을 때는 광배가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견갑골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게 팔만 펴진다고 광배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광배를 바깥쪽, 견갑골을 바깥쪽으로 보내야 돼요. 그거를 잘 유의하셔야 돼요. 열둘, 열세, 보시면은 견갑골 바깥쪽으로 빠지죠? 열넷, 다시 들어오고, 다섯, 올라갈 때 잡아서 광배만 빼. 여섯, 여덟, 아홉, 열. 자, 하나. 다시. 다섯 개. 둘. 너무 빨리 당겼어. 셋. 조금 더 올라가. 거기서. 넷. 거기서 당겨. 거기서. 다섯. 하나 더 올려.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저쪽 랜선 꽂는 데다 코드를 꽂으라는 얘기지. 이 선으로 우리 인터넷 유선으로 저기 컴퓨터에 꽂혀져 있는 거기 랜 꽂는 데다가 우리 이 선을 꽂으면 되지. 하나 더 올려.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저쪽 랜선 꽂는 데다 코드를 꽂으라는 얘기지. 이 선으로 우리 인터넷 유선으로 저기 컴퓨터에 꽂혀져 있는 거기 랜 꽂는 데다가
우리 이 선을 꽂으면 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터박스 없니? 세터박스? 어? 그거 껐다 켜봐. 그거를 인터넷 라이브 됐어? 그거 껐다 켜봐. 이거는 TV 그거잖아. 인터넷이 아니고. 됐어 지금? 됐어 지금? 어 된다. 아, 네. 이어서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계속 보시진 못하셨지만 두 세트, 했어요, 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 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단순히 그립을 잡을 때 그냥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자, 해. 여기 손바닥 보시면은 이 손바닥을 반으로 갈라서 이쪽 아랫부분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더 힘을 주시고 이쪽에 힘을 주시고 땡긴다고 생각하시면서 땡기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이 앞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 앞쪽 손가락 이쪽 위에 쪽 요 위에 쪽 반을 갈라서 요 위에 쪽 여기다 힘을 주시게 되면은 이두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더 등에다가 집중을 하시려면은 이 손가락 이 새끼 손가락하고 그 다음 손가락 이 반을 갈라서 이쪽 바닥 부분 지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쪽에다가 힘을 많이 주시고 당기시는 게 좋습니다. 몇 개? 열하나? 열둘? 셋? 다시 넷? 나가 다섯? 다시 여섯? 끝에서 잡고 있어. 여기를 잡아. 일곱, 좀 더 올라와. 여덟, 다시 두 개만 더. 잡아. 아홉, 다시. 야, 하나만 더 올려. 그러니까 땡기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손가락, 여기 요 두 개.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당기시게 되면은 2두에 힘이 많이 들어가. 2두 이렇게 해서 세게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당기는 운동은 등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2두에 등에 힘이 전달되기 전에 2두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 계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부분 조금 이쪽 새끼손가락 부분 쪽에다가 힘을 많이 주고 당기려고 많이 해요 저는. 네. 한 번 더.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다시 올라가. 둘, 셋, 다시. 네, 하나 더. 다섯. 마지막 한 번만 더. 고정해요, 이거. 고정하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은상군 얼굴 너무 재밌어요. 네. 더 멋있어지기 위해서 지금의 얼굴을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 비니 왜 쓴 거야? 갑자기? 스냅백 쓰다가? 아, 스냅백 어딘지 몰라서? 그럼 하필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온나 또 도둑놈처럼 스냅백, 아니, 비니를 쓰고 와가지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넷, 좋아, 그대로. 끝에 수축. 다섯, 좋다. 여섯, 일곱, 여덟, 굿. 아홉, 열.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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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하나. 둘, 또 서두른다. 셋, 땡길 수 있는 데까지. 넷, 하나 더 땡길 수 있는 데까지. 오케이. 자, 다음. 다음, 바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로. 5kg. 바벨로 한쪽에 5kg씩 꽂을게요. 그럼 30kg죠? 봉까지? 봉 포함 30kg. 큐트님, 큐트님이 손석호 선수님 은상군 좋아하시는 듯 이렇게 말하시면은 저희 또 저희 우리 그 노출을 담당하고 계신 박민수님이 또 오해하세요. 지금 진짜요 하면서 물음표 하시잖아요. 네. 저 우리 박민수님 자꾸 이렇게 몸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우리 박민수님. 자, 로우 들어가겠습니다. 로우. 하나, 둘, 여기 이 밑으로 땡겨, 밑으로. 낙하채, 넷,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여섯, 여기 쭉 늘려, 일곱, 그렇게 잡아, 늘려, 그렇지, 여덟, 더 늘려, 여긴 더 늘리고, 아홉, 열, 이렇게 뒤로 채듯이. 하나, 팔꿈치 고정하고, 팔꿈치 고정했다고 생각하고, 둘,
셋, 그렇지 그렇지 지금처럼. 넷, 그거야 그거야. 다섯, 접는 게 아니야. 여섯, 어깨로 뒤로 채야 돼. 일곱, 천천히. 여덟, 아홉, 너무 떨어지지 말고. 열, 하나, 그렇지. 둘, 여기까지 움직이게 만들어. 셋, 넷, 하나 더. 다섯, 여섯, 천천히. 일곱, 여덟, 복 너무 떨어지잖아, 밑에서. 아홉, 열, 됐어, 올려놔. 자세, 풀어진 거.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하란 말이야. 빨리 해가지고, 막, 개수 채우려고 끝내고 하려고 하지 말고. 2.5kg 깰게요. 그럼 7.5kg. 인터넷, 지금 여기 건물 자체 지금 인터넷이 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와이파이를 처음에 무선으로 잡고 했는데 지금 잘 끊겨가지고요. 지금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저희 무선으로 연결했는데 잘 나오시나 봐요. 자꾸 멀어지지 마. 멀어지는 거 아니야. 무릎 선하고 왜 멀어져? 내려갈 때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당겨줘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어깨 뒤로 접으면서 어깨 뒤로 보내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몰라? 어? 뭐라고? 안 돼 잘? 자. 점뺄 신경 쓸 시간에 로우 신경을 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벌써 하나 그래 둘 어깨 더 뒤로 빠져 셋 그래 넷 그렇지 다섯 여섯 일곱 잘하네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서두르지 마 하나 다섯 개만 둘 당길 수 있는 데까지 그냥 셋 넷, 하나 더, 다섯. 고개 너무 이렇게 숙이고 있지 마. 이렇게 하고 있지 마. 어? 이렇게 하고 있지 말라고. 바벨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등을 이렇게 쭉 뽑아서 넓혀준 상태에서 우리가 뒤로 젖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났다가 접혔다 늘어났다 접혔다 하는 운동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팔을 이렇게 접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늘렸다가 이렇게 접히는 것. 물론 이렇게 접히도 등이 접히겠지만 이 팔을 너무 접어버리면은 이대로 많이 힘이 분산이 돼요. 내가 당길 때 무게를 많이 들어서 확 제껴버린다는 생각으로 이걸 접어버리면은 이 이두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쭉 늘린 상태에서 팔꿈치가 어쩔 수 없이 접히겠지만 최대한 이제 고정시킨다는 마음으로 어깨를 뒤로 보내서 이러지. 아까는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게 아니고 어깨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빠졌다가 광배가 빠졌다가 광배가 들어와야죠.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팔을 접어서 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힘이 이도로 많이 들어가요.
이두는 그냥 등 근육 운동할 때 협동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힘을 최소화, 힘이 들어가는 거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그렇지. 셋. 그렇지. 넷. 자세 많이 좋아졌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아홉, 또 빨라진다, 열. 그냥 땡길 수 있는 데까지 땡겨. 하나, 많이 안 땡겨도 돼. 둘, 지치면. 셋, 천천히, 그 대신. 넷, 하나 더. 다섯, 벌어지잖아, 또. 그러니까 어깨를 접는다는 것보다는 어깨를 좀 뒤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당겨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갈고리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갈고리 이게 갈고리라면은 이렇게 이런 느낌. 근데 이거를 어깨를 뒤로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바벨로 진짜 어려워요. 저도 잘 못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항상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네. 자, 다시 무게는 무겁지 않습니다. 7.5kg예요. 네, 그러니까는 운동하실 때 너무 다른 분들 선수분들 보고 무게 많이 쓰시는 거 보고 치팅 써가면서 무게 많이 쓰는 거 보고 운동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자세 위주 처음에는 네, 그리고 무게 그렇게 선수분들은 다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그냥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면은 그게 이제 자극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안 들어가잖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다시. 네, 빨리 가잖아. 다섯, 여섯, 됐어, 올려. 한 번 더. 집중해, 집중해. 나 제가 등 좋은 또 친구한테, 뭐 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또 어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좀 아치, 이 허리를 좀 밀어놓고 약간의 아치를 만들어서 대부분 중심을 잡고 땡기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그 등 좋은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등을 아치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아서 여기서 이렇게 땡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이 없어요. 이게 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 자기는 그게 그래서 등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가 이게 참 웃긴 운동이에요. 네. 자세도 정답이 없고 참. 쭉 끌어당겨. 자, 됐어. 거기서
하나, 둘, 셋. 이거 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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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당겨. 넷.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다섯.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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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여섯. 그렇지. 다시. 펴. 일곱. 그렇지.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하나. 천천히. 둘. 다시. 셋. 다시.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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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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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멀어지잖아.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열, 계속 올려. 네가 이게 무릎하고 봉이 멀어지면 네가 그만큼 중심을 이렇게 뒤로 주고 있다는 거야. 네가 이게 가까이 붙이면은 이게 멀어질 수가 없어. 뒤로 이렇게 자빠져서. 근데 네가 이걸 멀어져서 이렇게 멀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멀어지면 안 돼. 중심을 너무 뒤로 주면 안 된다고. 물 마시고. 지금 몇 번 했지? 네 번 했나? 세 번 했나? 네 번 했나? 한 번 더. 김현수님 같은 경우 지금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너무 허리를 앞으로 밀어가지고 당겨서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아치 자세가 아치 자세형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뭐 어떻게 아치형을 만들어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치를 무리하게 힘을 줘가지고 집어넣으면 그것도 좀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네, 디디님 안녕하십니까. 네, 재밌으십니다. 네. 네, 한 번 더. 지금 다섯 번째인가? 네.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네. 하나, 둘, 셋, 그렇지. 쭉 늘렸다가 넷, 무릎 살짝 밑에까지만 더 내려와. 거기서 그렇지. 다섯, 그렇지. 여섯, 오케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팔을 뒤로 보내야지 봉이 올라와야지.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됐어. 빼고. 자, 다음 케이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아디다스에요. 아디다스. 네. 은상군 바지 아디다스입니다. 네.
아, 네, 신발과 깔맞춤, 네, 바지, 브랜드 색깔과 브랜드 로고 색깔과 신발의 깔맞춤, 네, 다 이거 다 이게 지금 컨셉이에요. 신경 쓰고 온 거예요 지금. 아닌 척하면서, 네, 지금 점점 방송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 얼굴 반창고 붙인 거 볼 때마다 웃기네. 아. 잠깐만. 아, 30에 일단 첫 세트 30에 놓고 자, 거기서 땡겨. 하나, 그렇지. 자, 앞으로 살짝 들어가 봐. 둘, 잠에서 봐. 좀 앞으로 들어가, 가만히 있어 봐. 그래서 거기서 땡겨. 셋, 즉 그렇게 해봐. 그렇게. 넷,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할게요. 다섯, 여섯, 그렇지. 오늘 자세를 좀 바꿔서. 일곱, 여덟, 근데 이거 아래로 가. 아홉, 손잡이 아래로 가. 열, 손잡이 위로 올라가면 이두에 힘 많이 들어가요. 하나, 아래로 당겨서, 그렇지. 둘, 그렇지, 다시. 셋, 그렇지, 다시. 넷, 하나 더. 다섯, 오케이. 굿. 아, 네, 그 팔꿈치, 오늘 여기 얼굴 반창고랑 이렇게 맞춤으로 해서 팔꿈치에도 하나 붙이고 온 것 같아요. 네. 오토바이 타다 넘어졌대요. 일명 전문용어로 깔았대요. 오토바이 스쿠터 타다가 그 직장 앞에서 넘어졌답니다. 뭔데? 어? 뭔데 이거? 뭐야? 어? 놀라요. 어? 메이크업 모르겠어요. 벗어봐, 벗어봐. 아, 네, 이게 은상군 이게 양말 뭐라고 써져 있는데? 아, 누나 양말 신고 왔답니다. 누나 양말, 네. 핑크색 로고가 박혀있는 누나 양말을 신고 왔답니다. 네. 누나 브랜드. 네. 한 번 더. 혹시 디디님 양말 브랜드를 왜 갑자기 양말 쪽 뭐 양말 사업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 그렇지. 자, 밑으로 가, 밑으로. 둘, 셋, 넷, 밑으로 당겨, 밑으로. 다섯, 그렇지. 여섯, 오케이, 다시.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다시, 셋, 넷,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밑으로, 다섯, 밑으로,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아홉, 하나 더, 열, 오케이. 두 번째 끝났습니다. 한 번 더. 무게 고정할게요. 자, 오늘 은상군 오늘 4주차입니다. 4주차. 4주차 첫째 날. 22일 된 거죠. 아직 한 달 안 됐습니다. 네. 22일.
주말에 5일은 금요일까지 같이 운동을 하고요. 토요일날은 혼자 운동하고 일요일은 제가 유산소만 하라 그랬어요. 그냥 가볍게. 그리고 휴식. 자, 들어가고 한 번 더. 주소 글 남기셨구나. 제가 확인하고 주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운상군이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좋아진 걸 보니까는. 네.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하나 밑으로 당겨. 밑으로 잡아서 둘. 그렇지.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상부 공략이 아니고 약간 아래쪽. 열. 하나. 둘. 보내, 보내, 보내. 셋. 그렇지. 넷. 접어. 다섯. 됐어. 한 번 더. 은상이 어제 뭐 했어? 영화. 어? 뭐 봤어? 내부자. 어? 내부자. 누구랑? 극장 가서? 극장 가서? 어? 이거를 말씀드리기도 전에 제가 벌써부터 눈물이 조금 나오려고 하는데. 어제 은상군 혼자 쓸쓸히 극장을 가서 혼자 내부자들의 영화를 봤답니다. 이 은상군은 운동을 티칭해주는 그 사람으로서 진짜 슬프네요. 이렇게 갔어? 이러고 혼자 극장을 갔대요. 진짜 눈물 난다. 너 왜 여자친구가 없니? 제 말이. 안 생겨. 안 생겨? 왜 안 생길까? 모질한 거. 어? 좀 모질한 거. 좀 모질한 거 같아? 자기가 모질라서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찌질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미치겠다. 그래서 여자친구 만들자. 지금 몸 많이 좋아졌잖아. 얼굴도 좋아지고 점도 빼고. 한 번 더. 좋아졌어? 좋아. 한 겨울에 나시티 입고 밖을 돌아다니는 거야. 어? 너의 몸을 보여주란 말이야. 어필을 해, 어필을. 자. 자, 오케이. 또 마찬가지로 똑같아. 아까 내가 이렇게 걸어서 땡긴다는 듯이. 밑에서 갖고 여기에다 힘 줘. 셋. 그렇지. 넷. 쭉 갖고 들어와. 그렇지. 다섯. 오케이. 조금만 더 늘려. 여섯. 오케이. 일곱. 여덟. 오케이. 아홉. 열. 하나. 둘. 더 갖고 들어와야 돼. 셋. 그렇지. 자, 다시. 네. 여기서 들어가. 자, 다시. 다섯. 여섯. 서두르지 마. 괜찮아. 괜찮아. 서두르지 마. 땡길 수 있는 데까지만. 일곱. 자, 그렇지. 땡길 수 있는 데까지만. 여덟. 다시 땡길 수 있는 데까지만. 아홉. 자, 다시 땡길 수 있는 데까지만. 열.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포즈 잡을 줄 알아? 모르지. 둘 맞아. 4번 포즈 알아? 4번 포즈? 이렇게 넓히는 거? 이렇게 뒤로 돌아봐. 뒤로 돌아봐. 자, 넓혀봐. 넓혀봐.
더. 그렇지. 이거 옆으로. 이거 옆으로. 많이 넓어진 거 같나요? 처음에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자, 물 마셔. 네, 허리에 물이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오늘은 자극을 바꿔서 자세를 바꿔봤어요. 네. 이제 원래는 저번에 할 때는 원래 뭐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 하듯이 로우를 했었고요. 오늘은 좀 자세를 바꿔서 네. 운동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하는 중입니다. 네. 약간 등을 말아서 상부를 고정하고 약간 하부 쪽으로 자극을 좀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치를 만들어서 당기게 되시면 요 위쪽에 많이 힘이 들어가죠. 대부분 조금 더 이제 요 밑쪽으로 불 그래서 때는 손잡이를 당길 때 최대한 아래쪽으로 해서 요 위쪽을 공략을 하려고. 넷. 보시면 여기 안 접히죠? 능형근 쪽.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끝부분. 늘어나죠? 아홉. 열. 그렇지. 하나. 천천히. 둘. 셋. 넷. 너무 말았어. 다섯. 다시. 여섯. 일곱. 땡길 수 있는 데까지만. 여덟. 아래쪽으로 잡아야지. 하나 더. 열. 자, 물 마시고. 지금. 풀다운. 바벨로. 케이블로.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오늘은, 덤벨. 원암 덤벨 로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덤벨 갖고. 손잡이 여기. 우리 유튜브 영상 다 올라가 있나요? 아. 네, 디디님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영상은 그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방송 그것만 아직 못 올라가 있고요.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채널 저희 SDB 채널 구독 누르지 않으시면은 영상 다 횟수와 회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널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방송 받아보시는 게 좀 더 편안하게 수월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대부분 유튜브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 많은데 로그인하시고 가입하셔서 구독 채널 누르시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구독 그 영상 올라가면 알람도 설정해 놓을 수 있고요.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한 돼지집에서 세트 메뉴 A 말고 다른 거 시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안 좋은 기운이 있어요. 한한 돼지집 세트 메뉴 A는 안 좋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B라든지 C를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각계 뭐 등심 갈매기살, 목살, 삼겹살 이렇게 각계로 시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하나, 자, 둘, 셋, 그렇지. 이게 가야지 이게. 네, 그렇지. 이게 가야지. 그래. 다섯, 자, 더 가봐. 거기서 여섯, 자, 그리고 당길 때는 당기면서 다시. 이거 올라와야지. 일곱. 이렇게 올라와야지. 다시. 여덟. 잡고 있어. 아홉. 그렇지. 이렇게 올라와야지. 자, 다시. 열. 다시.
하나, 다시,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여섯, 이거 붙여서 이렇게 당기는 거. 자, 일곱, 살짝 띄워, 각도, 여덟, 그렇지, 아홉, 다시, 열, 오케이. 네, 하남 돼지집 저도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고기 맛있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고 있어, 등으로 지고 있어, 일곱, 여기로 지고 있어, 올라왔을 때,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무게 올려봐. 무게 올리고 자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1자로 놓고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깨를 뒤로 보내지. 여기서 이렇게 접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세히 옆으로 틀어가지고 이렇게 당겨.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한번 딱 한번 가봤어요. 하나 돼지 딱 한번 가서 목살인가 먹었는데 고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 서초점 갔었는데 네 다 체인점이어가지고 아마 조금씩은 뭐 음식 하시는 분들 뭐 반찬이나 그런 거 조금씩 뭐 맛은 차이는 있겠지만 고기는 다 똑같지 않을까요? 네. 자, 다시.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더 가. 하나,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여섯, 힘이 빠지면 일곱, 그냥 당길 수 있는 데까지 당겨. 여덟, 당길 수 있는 데까지. 자, 아홉, 그 대신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열 됐어. 땡기는 순간 이제 땡기면서 힘을 주고 있으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여섯, 쭉, 아홉, 열, 하나, 둘, 천천히, 셋, 넷, 다섯, 여섯, 자, 천천히, 일곱, 그냥 땡겨서 그냥 돼. 여덟, 두 개 더,
아오 하나 더. 야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 아 이번 주 오늘은 체중은 저번 주랑 똑같이 74kg 맞지? 74. 변화 없이 74kg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체중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군살이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체중이 좀 자리를 잡힌 것 같습니다. 74kg. 그래서 처음 봤을 때보다 군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네. 처음에는 조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게 처음 방송할 때 찍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많이 이게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도 실제로 보는 게 좀 더 난데. 제 친구들도 네, 선수 생활하는 친구들도 아침에서 몰랐는데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개팅 그 스토리 너무 재밌다고 웃겨 죽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상군이 참 네 세트 만약에 은상군이 소개팅에서 세트 메뉴 A를 먹지 않고 소개팅이 잘 이루어져서 이 여자친구가 됐다면 별로 그런 재밌는 좋지 못한 스토리가 나올 뻔했는데 다행히도 잘 안 되는 바람에 이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져가지고 어쩌면은 은상군의 불행이 저희에게는 이렇게 행복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한 번 더. 자,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이야, 은상아. 자, 한 번 더 할게요. 세 번째지. 좀 뒤로, 조금만 뒤로 나와. 됐어. 중심 살짝 앞으로 가고. 오케이. 됐어. 거기서. 하나, 둘. 자, 여기서 갖고선 어깨, 셋. 이렇게 가야지. 자, 다시. 넷. 다섯. 더 가. 여섯. 더 가. 일곱. 자, 더 가야지. 여기가 늘어난다고. 여덟. 아홉. 열. 다시 다섯 개. 하나 천천히. 둘. 그렇지. 끝에도 전체적으로 잡고 있어. 셋. 넷. 하나 더. 오케이. 반대.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 가, 가. 아홉, 그렇지. 가, 가, 가. 열, 잡어. 왜 위에서 안 잡어. 하나, 다시. 둘, 셋. 늘려 늘려. 넷. 하나 더 천천히. 끝에서 쥐고 있으라니까. 내리. 한 번만 더. 마지막. 자 마지막 한 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 은상군이 포즈를 한 번도 못 잡아봤대요. 그래서 포즈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자, 하나, 둘, 네. 셋, 넷. 자, 자, 늘릴 때 끝에서 힘이 쭉 빠지잖아. 다섯, 잡고서 늘려. 잡고서. 여섯, 아니, 다시 더 내려가, 더 내려가. 거기서 여섯, 일곱, 그렇지, 여덟. 자, 잡고 있어. 더 내려가. 아홉, 그렇지. 자, 다시. 예, 또, 다시. 하나, 잡고 있어. 둘, 그렇지, 다시. 셋, 자, 넷, 잡고 있어. 다섯, 자, 반대. 자, 다시 자세 정확히 잡아. 발 조금만 뒤로 나와. 자, 앞으로 됐어. 하나, 둘, 잡아. 거기서 셋, 그렇지, 올라. 자, 다시 넷, 다섯. 아니, 왜 늘리기도 전에 땡겨버려. 여섯, 자, 일곱, 그렇지, 다시. 뭐해. 자, 여덟, 그렇지. 자, 집중해. 아홉, 집중해. 열, 다시. 하나, 집중 안 해. 둘, 다시.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나타나. 원암 덤벨로 마음에 안 드네. 아, 내부자들 뭐 재미있습니다. 네, 내부자들 못 보셨으면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웃기면서 재미있어요. 네,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할 줄 알아?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아, 격투기 선수처럼 포즈를 잡어. 자, 해봐. 한번 보여달. 자, 거기서 그렇게 했지. 자, 거기서 딱 빼고, 딱 주먹 쳐, 이렇게. 그냥 주먹 쳐. 그렇지. 여기 손목을 뻗고, 그래서, 나서 봐봐. 앞으로 살짝만 숙여. 오케이. 자, 포즈가 바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제가 딱 잡아주니까는 금방 나오죠? 네, 보이시죠?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자, 힘들지? 다시 한 번 더. 자.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아까보다 좋아졌네. 갑자기 고개들 턱 당기고. 자,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네, 아, 좋습니다. 네, 내리고. 자, 보셨죠?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네, 내부자들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저희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모히또 가셔서 몰디브 한 잔씩 다들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모히또 와서 몰디브 한 잔 좋지? 좋습니다. 어제 또 봐가지고 이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4주째 첫 방송, 월요일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이 시간대 조금 일찍, 내일은 8시 40분,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방송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제가 이제 아침 방송하고 스케줄 없으면은 임자 또 한번 데리고 올게요. 네, 여기서 네, 풀어놓고 임자와 함께하는 레슨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은상군 몰골, 네, 몰골이 좋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화면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